안녕하세요, 용리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포켓몬들이 포켓몬 소드 버전 한정으로, 그리고 어떤 포켓몬들이 쉴드 버전 한정으로 출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설명을 하면서 각 포켓몬들이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드 버전에 나오는 포켓몬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도토링 계열인데, 도토링은 이번 노록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햇살 비추는 숲과 턱없니호 서쪽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도토링을 레벨 14로 만들어준다면 입세코로 진화를 시킬 수 있으며, 야생에서는 입세코를 5번 도록,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화창한 초원, 햇살 비추는 숲, 거인의 모자, 거인의 의자, 그리고 밀로티코 남쪽에서 나타납니다. 다텐구는 입세코한테 리프의 돌을 주면은 진화를 시킬 수가 있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햇살 비춘 숲에서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스나이인데, 베스나이 같은 경우는 소드와 실드 양 버전 모두에서 출현하는데, 소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베스나이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베스나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체육관이 있는 바우 마을에서, 혹은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밀로티코 북쪽 그리고 엔진 리버 사이드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용인데, 이 애플용 같은 경우는 과사삭벌레한테 새콤한 사과를 주게 되면은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사삭벌레는 5번 돌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나룸퍼프 계열도 소드 한정 포켓몬인데, 이 나룸퍼프 같은 경우는 5번 도로, 그리고 루미너스 메이즈 숲,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모래먼지 구덩이, 그리고 거인의 거울 연못에서 출현을 합니다. 나르림 같은 경우에는 나룸퍼프한테 휘핑팝을 지니게 하고 교환을 한다면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드쉴드가 발매한다고 했을 때 아마 가장 핫했던 뉴스거리가 바로 이 파울인데, 이 가라르폼 파울이 같은 경우에는 5번 도록,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의 거인의 거울 연못에서 잡을 수가 있고, 이 파울이를 한 전투에 3번 급소에 마치기 성공을 한다면 이렇게 창파나이트로 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다음으로는 곤율랭 계열이 있는데, 곤율랭 같은 경우에는 제2광산, 엔진시티 변두리,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다리아르 벌판, 스톤즈 들판, 모래먼지 구덩이, 그리고 거인의 모자에서 잡을 수가 있고, 레벨 39로 만든다면 곤율건이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타격귀도 소드 한정 포켓몬이고, 타격귀 같은 경우에는 8번 도로, 엔진시티 변두리,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다리 아래 벌판, 엔진 리버사이드, 거울의 연못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디텐 계열도 소드에서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인데, 고디텐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에리어의 거인의 모자에서 잡을 수가 있고, 고디텐을 레벨 32로 만든다면 고디보미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으며, 이 고디보미는 야생에서 와일드 에리어의 거인의 모자, 그리고 모래먼지 구덩이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디보미를 레벨 41로 만든다면 고디모아젤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고, 고디모아젤은 와일드 에리어의 영린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중보인데, 수리중보는 8번 도로,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다리아르 벌판, 모래먼지 구덩이에서 잡을 수가 있고, 레벨 54로 만든다면 머글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머글 같은 경우에도 와일드 에리어에서 모래먼지 구덩이, 그리고 영린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드 한정 포켓몬으로는 입치트가 있고, 이 입치트는 와일드 에리어에서 다리아르 벌판, 거인의 거울 연못, 그리고 모래먼지 구덩이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르 같은 경우는 베스나이처럼 소드와 실드 양 버전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소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수컷 에서르만 잡을 수가 있고, 이 에서르는 루미너즈 메이즈 숲과 와일드 에리어에서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루미너스 메이즈 숲에서 나오는 또 다른 소드 한정 포켓몬은 바로 이 네던숭이고, 포커북스 또한 소드 버전에서 영린 호수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솔록 같은 경우에는 8번 도로,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거인의 모자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라르폼의 달마콰 계열인데, 달마콰 같은 경우에는 8번 도로, 그리고 10번 도로에서 잡을 수가 있고, 이 달마콰한테 얼음의 돌을 준다면 불비달마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드 한정 포켓몬으로는 도렌진이 있고, 도렌진은 10번 도로,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영린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노드 계열도 소드에서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고, 이 모노드는 와일드 에리어에서 영린호수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모노드를 레벨 50으로 만든다면 디에드로 진화시킬 수가 있고, 이 디에드를 레벨 64로 만든다면 삼삼드레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짜랑꼬 계열 또한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고 이 짜랑꼬를 레벨 35로 만든다면 짜랑고우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으며 짜랑고우가 레벨 45가 된다면 짜랑고우거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에서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 바로 자시안입니다. 이 자시안 같은 경우에는 소드 버전을 끝까지 깼을 경우에 잡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때까지 소드 버전에서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 다음에는 포켓몬 실드에서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드 버전에서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들을 정리를 하겠는데 그 첫 번째로는 연꽃몬 계열입니다. 연꽃몬 같은 경우에는 이번도로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햇살빛 준수 턱없니호 서쪽 그리고 감시탑 유적지에서 잡을 수가 있고 연꽃몬을 레벨 14로 만든다면 로토스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토스는 야생에서 5번도로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햇살 비추는 숲, 거인의 모자, 거인의 의자, 밀로티코 남쪽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루파파는 로토스한테 물의 돌을 주게 되면 진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햇살 비추는 숲에서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소드 버전에서 빨간 줄 베스나이를 잡을 수가 있다면 실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줄 베스나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장소는 똑같습니다. 과사삭벌레의 또 다른 진화형 바로 단지레플은 실드 버전에서만 진화를 시킬 수 있는 포켓몬인데 이 과사삭벌레한테 달콤한 사과를 주게 되면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드 안전 포켓몬으로 슈프 계열이 있는데 슈프는 5번 도로 그리고 루미너스 메이즈 숲에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의 모래먼지 구덩이 거인의 거울 연못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슈프한테 향기 주머니를 주고 교환을 시킨다면 바로 이 프레프티르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삐딱구리는 제2광산, NGCT 변두리,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다리 아래 벌판, 스톤즈 들판, 모래먼지 구덩이, 그리고 거인의 모자에서 출현을 하게 되고 삐딱구리를 레벨 37로 만든다면 도깨굴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깨굴은 와일드 에리어에서 스톤즈 들판에서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가라르폼의 코사노인데 코사노는 와일드 에리어의 거인의 거울 연못에서 잡을 수가 있고 이 코사노를 레벨 38로 만든다면 산 호르곤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소드 버전에 타격기가 있다면 쉴드 버전에는 던지미가 있는데 이 던지미는 8번 도로, NGCT 변두리,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다리 아래 벌판, 엔진 리버사이드, 그리고 거인의 거울 연못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유니란 계열 또한 쉴드 버전 한정 포켓몬인데 유니라는 와일드 에리어의 거인의 모자에서 잡을 수가 있고 유니란을 레벨 32로 만든다면 듀란으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듀란은 야생에서 와일드 에리어의 모래먼지 구덩이에서 잡을 수가 있고 듀란을 레벨 41로 만든다면 랑클루스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으며 야생에서는 와일드 에리어의 영린 호수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벌차이 계열인데 벌차이는 8번 도로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는 다리 아래 벌판 모래먼지 구덩이에서 잡을 수가 있고 레벨 54에 버렌지나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버렌지나는 와일드 에리어에서 모래먼지 구덩이 그리고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깜깜이인데 이 깜깜이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에리어의 모래먼지 구덩이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드 버전에 가라르폼의 파오리가 있다면 쉴드 버전에는 가라르폼의 포니타가 있습니다. 포니타 같은 경우에는 루미너스 메이즈 숲에서 잡을 수가 있고 이 포니타를 레벨 40으로 만든다면 날생마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서르 암컷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에서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컷으로 보여드립니다. 에서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루미너스 메이즈숲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드에서만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포켓몬들은 루미너스 메이즈숲에서 잡을 수 있는 하랑우탄 그리고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할비롱이 또 있습니다. 루나토는 8번 도로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 거인의 모자에서 잡을 수가 있고 빈큐보는 10번 도로 그리고 와일드 에리어에서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버라스 계열 또한 실드에서만 출현을 하게 되는데 에버라스는 와일드 에리어의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고 에버라스를 레벨 30으로 만든다면 데기라스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고 데기라스 또한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마기라스는 데기라스를 레벨 55로 만들었을 때 진화를 하고 모래먼지 구덩이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끄메라 또한 와일드 에리어의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고 레벨 40대 미끄네일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끄네일도 영린 호수에서 잡을 수가 있고 미끄네일이 게임 내에서 비가 올 때 레벨 50으로 만든다면 미끄레곤으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드 버전의 자시안과 마찬가지로 자멘타는 쉴드 버전을 끝까지 깼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켓몬 소드 그리고 실드 각 버전 한정 포켓몬들을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